오돌 농구 우동 좋아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돌농무입니다. 예, 저는 현재 포도밭에 와 있습니다. 오늘 뭐 아침, 예, 새벽부터, 예, 방제하고 관수하고, 예, 오늘 지금 저 뒤로 보이시죠? 예, 새파랗게 풀들이 많이 자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초 작업하러 왔습니다. 이슬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기다렸다가 지금 한 11시쯤 됐거든요. 예, 지금부터 이제 풀약을 좀 치려고 합니다. 이제 비가림 하우스 뺑 돌아가면서 다 칠 거거든요. 뭐 내부에도 조금 이제 풀들이 자란 것들이 있더라고요. 안쪽으로 저 가운데 이런 쪽으로는 풀이 잘 없어요. 예, 위에 이제 전부 다 이제 포도 잎들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햇빛이 조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 풀들이 안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안쪽으로는 풀이 없는데 가 쪽으로 좀 풀들이 있더라고요. 그것도 오늘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 왜 깨졌노? 야, 이거 왜 깨졌지? 뭐 떨어진 것도 아닌데 깨졌네. 일단 위에 깨졌어, 다행히. 자, 신스트라고, 예, 제초제가 있습니다. 제초제가 있는데 요즘 제초제가요, 예, 여기 표기상에 한 말당, 예, 60, 뭐 10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100을 넣고 한 말당,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제를 계속 했었거든요. 했는데 와, 요즘 이제 신스타 이외에 다른 풀약들 모든 제초제들이요 약발이 안 받습니다. 약발이, 예, 너무 심해요. 예, 와, 그래서 이게 500ml입니다 예, 여기 500ml 적혔죠. 500ml면 여기 최고가 100인데 100에서 이게 5번을 칠 수 있잖아요, 한 통에, 새거 한 통에. 근데 이거 농약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가지고 3번을 나눠서 쓰랍니다. 그러면 얼마야? 170이야 그러니까요, 3번을 나눠서 그냥 칠해요. 5번 칠 거를 3번밖에 못 치는 겁니다. 그 60이면 몇 번 칩니까? 이게 말이 안 되죠. 예, 와, 그래서 풀약까지도, 예, 이렇게 약발을 안 받는다. 그러면 여기 포도에 이제 들어가는 방제 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노균, 탄저, 종제,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잖아요. 그 약들도 약발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. 당연히 안 받아요. 오늘 쳤는데 내일 되면, 예, 꽃뱀이 날아와 있고. 말이 안 되는 거죠. 심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조금 농약사 하시는 분, 또 이제 농약 만드는 회사, 예, 하시는 분, 예, 보시면 조금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농민들이 같은 생각이 겁니다. 저와 같은 생각이 겁니다. 약발 좀 잘 듣게. 예. 그렇다고 또 뭐 5만원짜리 약을 또 10만원 받아, 약발 잘 듣게 만들어가고 10만원 받으면 안 되나? 아,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. 저희 농사 해가지고 이거 포도 이거 팔아갖고 돈 얼마 남는다고요? 약값 안 나온다. 약값도 안 된다. 예, 포도뿐만 아니라 사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채소류, 예, 과실류 다 마찬가지입니다. 약값 안 나옵니다. 약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. 근데 또 약발도 안 듣거든요. 비싼데다가.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. 안 그렇습니까? 예. 약발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약발이 좀 들어가지고, 모든 농사하시는 분들,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, 야,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약발은 받아주니까, 농사 지을 만하다.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요, 농약하고 이제 날씨, 예, 날씨하고 날씨 예보요, 예, 날씨 예보하고 이 두 가지가 진짜, 예, 별로 안 좋습니다. 날씨 예보는 내일 비 온다 했는데 비 하나도 안 오고, 비 안 온다 했는데 또 비 내리고, 하나도 안 맞습니다. 예, 날씨 예보도 하나도 안 맞고요. 그렇다고 또 이제 약 치면요, 약은 또 약발 안 맞고. 한 통 넣을 거 한 통 반 넣어야 되고. 이 말이 됩니까? 약값은 비싼데. 모든 농산물 전부 다, 팔아봤자 돈 얼마 남는다고. 약 만드는 회사, 이제, 분들은
진짜 약발 잘 듣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 그렇다고 또 약값을 많이 올려 가지고 그렇게 받아라,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. 이제 서로서로 이제 윈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저희 이제 농부들은 소비자 입장이고, 이제 농약 이제 만드는 회사는 이제 공급자 입장인데, 만약에 소비자가 없어지면 공급자는 뭐 먹고 삽니까? 그렇잖아요. 같이 이제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데, 자기 이제 농약사나 농약 만드는 회사 쪽에서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예, 수두룩하게 챙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. 결국에는 좀 도와주십시오.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면 농약 만드는 회사나 예, 농약사나 농약사에서는 뭐 별 그런 거 없겠지만 농약사도 이제 농부들한테 최대한 예, 약발 잘 듣는 약 소개하고 좀 좋은 약 소개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비싼 약 소개하지 말고 또 뭐 재고 남았는 거 소개하지 말고, 맞잖아요.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습니다. 당연히 있는 거 아는데, 예,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. 예, 그리고 농약 만드는 회사들이 많잖아요. 많은데 서로서로 이제 뭐 경쟁 구도가 있기야 있겠지만은, 예, 그래도 예, 그 회사들하고 싸우지 왜 농부들하고 싸웁니까? 그렇잖아요. 농부들은 아무 죄 없습니다. 예. 그냥 그 이제 약들 사용하는 죄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예, 약발 잘 듣는 약 제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농약사에도 예,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예, 기분 나쁜 얘기가 있었으면 정말 죄송하다고 예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제가 오늘 이제 이 가쪽으로 보세요. 예. 스풀들이 많이 났습니다. 이쪽으로도. 예. 이런 것들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. 하고 포도는 제가 몇 개 열어봤습니다. 열어보니까 예,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. 잘 크고 있고,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. 저희는 이제 좀 일찍 싸다 보니까 속기를 예, 이제 낀 뭐 알들이나 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. 예, 그런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거 이해는 예,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요 하나 삐겨난 거 있는데요. 예, 이렇게 빡빡합니다. 이거 그래, 요런 것들 약간 흘러가네. 요런 것들 조금만 솎아주면 알이 커지거든요. 예, 요 위에도 보세요. 예를 들어 요 안쪽 여기 안에 보이시죠? 요런 거 찡긴 거를 요런 거 빼줘야 예, 나머지 이제 알들이 조금 이제 비대가 되면서 좀 굵어지면서 좋은데 알이 이제 보기에 좋아지는데. 이런 것들 작업을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예. 자, 일단 위에 아직 딱딱합니다. 아직 딱딱하고 예.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방제할 때 충제하고 뭐 저 노균 탄저 이렇게 들어가고 세 개 들어가고 그 이외에 황산 마그네슘을 좀 넣었습니다. 예. 잎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황산 마그네슘 좀 넣었고요. 또 이제 관수할 때는 저희가 이제 농약방에서 이제 추천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썼는데 114라고 10, 40입니다. 그게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가리가 조금 많이 포함된 걸로 지금 관주도 했습니다.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따로 물어봤어요. 뭐 황산가리나 뭐 인산가리나 따로 써야 되나 그렇게 물으니까 쓸 필요 없대고 그 안에 다 들었답니다. 그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들이 당연히 뭐 가격 면에서는 아마 비쌀 겁니다. 예, 비싼데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뭐 간편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스펙이 조금 쌓이면 그때 이제 나눠 가지고 인산가리 넣고 뭐 황산가리 넣고 뭐 또 연민시비 할 때 또 뭐 따로 칼슘 넣고 뭐 마그네슘 넣고 이렇게 따로 다 할 수 있거든요. 나중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들은 농약방 가면 이제 같이 이제 멀티적으로 다 이제 묶어 놓은 그런 성분의 비료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제일 간편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뭐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 예, 안 따지고 다 예, 한 번에 다 넣으면 제일 좋으니까요. 나중에 예, 다 알게 되거든요. 다 알게 되면 그때 되면 당연히 뭐 전문가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. 자, 모르는 거 있으면요 누구도 한테든 다 물어봐도 됩니다. 저도 물어봅니다.
예.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. 저는. 예.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.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묻잖아요. 그죠?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.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그렇게 해서 배워가고 배운 거를 또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알려주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죠. 예. 일단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. 뭐 농약방, 농약사, 회사 만드는 회사, 아니 농약 만드는 회사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뭐 기분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. 모든 농민들이 같은 생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예. 그거 뭐 조금이라도 참고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는 이제 제초 작업을 예,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햇빛이 강하게 지금 내려 쬐고 있는데 오늘 날씨도 뭐 굉장히 뭐 후덥지근합니다. 자, 오늘 모든 농사하시는 분들 예,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. 항상 일하실 때 건강 잘 챙기시고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오돌농부였습니다.